중등 2년 차 과정에서 2학기 수업 과정 교재 중에 하나 비기닝 하스케일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어떤 공을 공부를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웹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에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비기닝 하스케일, 어 프로젝트 베이스드 어프로치고 뭐 판매하는 것도 많고 또 판매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또 쉽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책 페이지가 408페이지예요. 상당히 두꺼운 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얇은 책도 아니고 적당한 두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초급 과정과 중급 1년차, 그죠? 중급 1년차에서 1학기, 2학기 각각의 하스케일 교재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중등 2년차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책, 그죠? 프로그래밍 인 하스케일을 통해서 하스케일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어느 정도 기본기는 탄탄하게 이미 다져진 상태라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수업,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만 골라서 그러니까 실제 408페이지이긴 합니다만 앞에 있는 부분들은 다 우리가 다 다뤘던 부분들이고 다루지 않은 부분만 제가 골라 뽑아낼 거예요. 뽑아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책에 한번 읽어보고 싶었다 그랬는데 너무 책이 두껍고 해서 뭐 접하기 좀 엄두가 안 났다라고 하는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같이 이 수업을 통해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요거는 중등 2년차의 2학기 정식 교과목으로서 요 책을 이용을 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 이전에 우리가 미처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도 되게 많이 새로 등장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까지 이 책까지 마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스켈에 있어서 중급 이상의 어떤 지식을 갖춘 그런 엔지니어로서 다음 강의부터는 다음 강좌죠. 다음 강좌는 중등 3년차 강좌로 이제 이어지게 되잖아요. 중등 3년차 강좌에서는 상당히 좀 수준 있는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전문가적인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아마추어 하스켈 학습자와 전문가의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책이 이 책입니다.